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왜? 그저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또 5분 메시지,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2 176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7월 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물고기도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물고기는요, 주로 수조의 아래에서만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그 우울증에 걸린 물고기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했더니 그 물고기가 수조 맨 위까지 쌩쌩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물고기는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꼭 자극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돌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수초가 있든지 그냥 수조에서 아무것도 없는 수조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다면은 우울증에 물고기도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하, 재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153이 영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울해져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고 자극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153, 그런 153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주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같이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과 32절을요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여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면은요, 앞 뒤가 같은 문장으로 묶여 있는 듯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편에 보면 처음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아리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 절 9절에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자, 이런 것을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의 샌드위치 구조다. 처음과 밑에 똑같은 것이 나와서 하나의 쌍을 이룬다. 뭐 숨이 쌍관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앞뒤를 감싸면서 본문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일부러 성경을 그렇게 쓰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한번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5절 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죄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오해예요. 이번만 나쁜 일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아유, 그냥 이번만 누가 한 번만 더 속이고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냥 이번만 안 좋은 것 하지만 다음부터 안 하고요. 그냥 이번만 죄를 짓고 이제 나중에 손 씻을 겁니다. 안 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이번만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 악한 습관이나 버릇을 이번만 하고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나 헛된 생각들, 공상이나 망상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우린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시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30초 동안 강아지 생각을 안 하겠다 결심하고 한번 강아지 생각을 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강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 생각 안 하는 것을 함으로 강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머릿속을 비우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하고 우리의 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세상의 생각을 지우시고 끊어지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을 버리시며 거룩한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이 시끄럽고 잡생각이 많을 때 그것은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끊을 수 없던 세상의 생각들, 끊을 수 없는 그 욕심들,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집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반면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전쟁의 패잔병처럼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내 욕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것 두 가지가 항상 싸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려고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게 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펴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는 거죠. 나의 목사님,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마음을 주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또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다 보면은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야, 네가 하면 안 되겠냐? 이 목사야, 너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게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성경은요, 그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오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그 풍성함이 아니니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세 가지 살펴봤죠.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는 여러분 사실 22절에서 아주 사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
그것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왜?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주일날 여러분 12시에 예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